네, 첫 번째 비디오에서 두 번째 비디오입니다. 두 번째 비디오에서는 리미터 하고요, 마스터 체크, 그 다음에 비즈 LM이라고 해서 이제 마스터 단에서 레벨을 확인하고 최종 레벨을 만들어내는, 그 다음에 최종 출판하는 플러그인, 출판하게 되는 오디오 포맷에 따르는 어떤 소리 변화를 체크할 수 있는 플러그인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인터샘플 트루피크 리미터라고 해서 ISL인 것 같은데요. 한번 같이 연결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ISL 보시면은 이렇게 스테레오랑 그 다음에 5.1 채널, 7.1 채널 이렇게 멀티 채널까지 지원을 한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열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피크 리미터, 네, ISL 트루피크 리미터라고 되어 있고, 인풋, 아웃풋, 리덕션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리미터들 형태랑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TP 리미트, 이제 리미트 트레시홀드죠. 그래서 요거를 네, 내리게 되면 리미터가 작동을 해갖고 리덕션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인풋 게인이 있는 거고요, 디더링 섹션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루커헤드 프리딜레이인 거죠. 그 다음에 릴리즈 값이 있는 것이고요. 네, 이쪽에 이제 트루피크, 네, 트레시홀드가 있는데, 에즈가 난 리미터들에는 트루피크 리미팅 기능이 다 있죠. 그게 문제가 되는 게 그 연달아 있는 샘플들이 그 디지털 그 클리핑 영역에 넘어가지 않고 딱 그 밑에 있는데도 연달아 있는 패턴에 따라서 아날로그로 복귀될 때 리미팅 영역을 넘어가서 클리핑 혹은 뭐 디스토션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떤 오버슛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왜곡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루피크를 막을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리미터들의 사용이 권장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네, 이어서 기능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제가 좀 재밌었던 게 여기 H버튼이 조그만하게 있거든요. 여기 이제 히스토리, 이제 리덕션 히스토리를 보는 건데, 여기에 두 가지 리덕션 메터가 있죠. S와 D인데요. 이게 S는 이제 스티어링 미터이고요. 더킹은 이제 말 그대로 그 더킹 얘기하는 건데, 요 이제 스티어링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레벨이 좌우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한쪽이 큰 상황이라고 봤을 때 스테레오 링크가 안 걸려 있으면 트레시홀드 넘은 그 개별 채널 신호만 리덕션을 먹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돼버려요. 근데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까 그 스테레오 이미저 스테레오 이미저 설명하면서 살짝 얘기가 나왔지만 음량 차이에 의해서 사람이 소리의 위치를 지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랬을 때는 오른쪽에서 소리가 나는 거로 들렸었던 건데 이게 스테레오 링크를 풀어버리니까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센터로 온 것처럼 들리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스티어링, 네, 핸들 꺾는 것처럼 뒤틀린다고 해갖고 스티어링 메타가 있어요. 네, 요걸 한번 좀 티나게 들어보기 위해서 트랙을 약간 패닝을 좀 세게 해서 한쪽에서 만약에 이렇게 네, 뒤틀어 놓을게요. 이 상태에서 스테레오 링크가 0%인 상태로 눌러버리면 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네요? 왼쪽에서 들려야 될 게 이미지가 가운데로 오죠. 그래서 이게 이제 스티어링이라는 건 이제 한쪽만 리미팅이 됐을 때 요 값이 올라오게 되고요. 그 반대로 링크가 걸려 있으면 이 한쪽 올라가 있는 거 내린다고 이렇게 리덕션이 걸릴 때 같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그 세팅했었던 트레시홀드 미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리덕션이 되는 애가 생기면 이쪽 더킹 쪽에 값이 뜹니다. 그래서 서로 상부 관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이쪽이 피크를 이제 트레시홀드를 넘어버리니까 리덕션이 먹는데 이 부분은 안 넘었잖아요. 안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리덕션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이 큰 신호에 의해서 다른 신호가 트레시홀드를 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눌리는, 그래서 요 메터를 보면서 그 트레시홀드랑 그 다음에 채널 링크에 대해서 좀 뭐랄까 그 이미지도 크게 훼손되지 않으면서 적당한 수준을 가질 수 있게끔 조절을 할 그 가이드라인이 되어주는 거죠.
네, 그리고 리슨 모드가 이제 오토인 상태로 듣게 되면, 이제 리미팅을 해가지고 그 올라간 레벨을 그 입력했을 때 입력 레벨이랑 똑같이 맞춰줘가지고 리미팅을 해가지고 생기는 어떤 변화를 이제 온오프를 통해서 쉽게 좀 판단할 수 있게끔 이런 레벨 매칭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인데 지금 이제 오버 이제 세게 지금 일부러 걸어놔가지고 네 오버된 게 느껴지죠. 그래서 원본에 최대한 가깝게 이제 프로세싱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모드는 이제 네. 리덕션이 되는 부분만 들을 수 있게끔. 네. 큰 차이가 없는데 이게 먹는가 안 먹는가 헷갈릴 때는 이렇게 네, 디프런트 이렇게 해보면 네, 이 부분이 리덕션이 되고 있다는 거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체크할 때꽤 유용한 기능이 있고요. 이게 릴리즈 값이 길면 거의 레벨러인데 5초까지도 먹거든요, 이 친구가. 그래서 이렇게 먹으면 정말 그냥 거의 레벨러처럼 작동합니다. 이 오토 릴리즈 기능을 사용을 하면 저역대의 어떤 프로세싱이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디스토션들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거 좀 세게 걸어서 이제 티나게 좀 보면서 설명을 하자면 오토 기능이 켜지면 릴리즈 값과 이제 트레시홀드에 따라서 그 저음역대가 좀 너무 세게 걸리면 이제 좀 왜곡이 되거나 할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약간 좀 뭐랄까 완화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네, 이거를 이제 좀 티가 나게 한번 세게 리미팅을 건 상태에서 오토 모드일 때랑 아닐 때랑 한번 같이 비교를 해서 들어볼게요. 지금 너무 짧아갖고 그 복귀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부르륵 부르륵 하고 떠는 디스토션 같은 이제 깨지는 소리가 들리죠. 근데 여기에 오토 릴리즈를 켜게 되면 물론 지금 너무 세게 걸어서 아직 남아있긴 한데 근데 오토를 키게 되면 그 릴리즈가 그런 소리에 맞춰서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면서 그 왜곡이 생기는 걸좀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켜고 한번 들어보시면 릴리즈 값이 고정되어 있을 때랑 좀 다르게 앞에 이제 리덕션 된 거에 반응을 해서 릴리즈가 이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저음 쪽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줍니다. 근데 이렇게 막 엄청 짧게 쓰거나, 이렇게까지 근데 리미팅을 하진 않죠. 적정 수준으로 이렇게. 네, 세게 걸어서 일부러 이제 요런 작동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살짝 들려드렸고요. 보통 이렇게까지 누르지 않죠, 이렇게. 근데 해보니까 좀 이런 식으로 해서 일부러 디스토션처럼 쓸 수도 있겠더라고요, 이거 들어보니까. 그리고 또 재미있는 요소가 이제 그냥 국제표준 ITU1770으로 인터 샘플 피크를 잡을 수가 있는데 여기 하나 또 있죠. AF 클립. 요거는 이제 애플이 MFTI인가요? MFIT? 애플 뮤직이 인터 샘플 검출하는 알고리즘이 ITU1770이랑 다른가 보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거에 맞춰서 네, 애플 뮤직에 이제 스트리밍을 하는 경우에 이제 맞춰서 모니터를 할 수도 있고요. 일반적인 상황에는 1770, 요, 네, 기본 옵션을 아마 쓰시게 될 거고, 요 리미터는 굉장히 심플한 인터페이스에 기본기를 굉장히 충실히 이행을 하고 있는 플러그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제가 가장 재미있게 봤던 플러그인입니다. 다음 플러그인은 마스터 체크라고 하는 플러그인이고요. 마스터 체크. 네, 요렇게 생겨 있고요.
뭐 레벨 메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지금 요즘 레벨 메터들이 LKFS, LUFS, 라우드니스 유닛들로 되어 있는 미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해지기 시작한 게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게, 상당히 많은 이제 그 플랫폼들이 이제 오디오를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라우드니스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지나치게 큰 거는 애초에 그냥 스트리밍을 할때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서 줄여서 내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 그 라우드니스에 맞춰서 타겟 라우드니스를 넘겨봐야 뭐 별다른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고요. 이걸 넘어봐야 어차피 스트리밍을 할때 낮춰서 재생을 하기 때문에 이전에는 컨텐츠 제작자가 볼륨 컨트롤에 주도권을 갖고 있었다면 이제는 청취자가 리모컨으로 정말 레벨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제 주도권이 이제 청취자 쪽으로 넘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절한 라우드니스 레벨을 가지도록 출력을 할수 있는 능력은 상당히 이제 중요해진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요 마스터 체크를 통해서 레벨을 모니터를 하고 그다음에 앞서서 설명했었던 ISL 리미터 같은 것들로 타겟팅을 하고 있는 스트리밍 포맷에 맞춰가지고 레벨링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쓰이는 이제 유튜브라던가 이제 국제 세계적인 이제 방송 포맷들 그다음에 사운드 클라우드라 이런 스트리밍 포맷들이 있죠. 유튜브 포맷 한번 볼까요? 네. 했을 때 보면 타겟이 이제 13LKFS로 되어 있고요. 지금은 이제 믹스 밸런스 정도만 잡아놓은 거라서 레벨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한 7dB 정도 리미팅을 해주면 된다는 거를 눈으로 볼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서브 버스에 아까 어떤 ISL 리미터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보이죠? 그다음에 지금 모자란 게한 7dB 정도 되니까 인풋 게인을 7 정도를 줘서 그만큼 리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적인 레벨이 이 정도에 맞게 되는 걸볼수 있겠죠. 네. 그리고 요 플러그인은 이제 백미라고 할까요? 참 좋은 기능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한 음원들을 뭐 유튜브라던가 사운드 클라우드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에 올렸을 때 내가 작업했었던 거랑 이제 음질이 다르게 아니면 밸런스가 뭔가 이상해졌다라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게 이제 무손실 음원으로 올라가면은 괜찮은데 이게 아무래도 스트리밍 대역폭에 따라서 그 데이터 전송량들이 이제 트래픽이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엄청나게 차이가 나버리니까 그 압축된 포맷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운드 퀄리티 자체가 조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일일이 올려서 들어보고 다시 수정을 하고 올리고 이렇게 반복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타겟 포맷으로 변환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들리는지를 모니터를 즉각즉각 할수 있는 플러그인들에 대한 요구가 꽤 있는데 그런 그 간지러움을 긁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으로 걸려 있어서 아무런 이제 변화가 없는데 좀 티가 많이 나게 이거를 어마어마하게 한번 낮춰서 볼게요. 16kbps 정도면은 거의 뭐 인터넷이 고장난 수준일 겁니다. 이거로 모니터를 하는데 지금은 작동이 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메터로 돼 있어서 그런데 모니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코덱으로 변환돼서 나오는 소리를 듣게 돼요. 네, 이 정도면 정말 뭔가 인터넷 연결 안 좋은 거죠. 이건 좀 너무 쎘고 128 정도? 네. 코덱 없을 때 AAC 256 192 118 점점
단계를 낮추면 낮출수록 뭔가 그 디그레이딩 되는 거, 뭔가 뿌얘지는, 뭔가 손실이 있다라는 게 들리시나요? 왜곡이 되고 있는 거죠. 손실 압축 포맷들이라서 이게 대역들이 날아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소리가 변하게 되는데, 이게 스트리밍 상황에 따라서 내가 원하지 않는 형태로 스트리밍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모니터를 여기서 즉각적으로 할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델타 표시를 하면 원본하고 압축된 포맷으로 나갔을 때의 차이를 들려줘요. 심리 음향을 쓰는 코덱들이 보면 사람들이 잘못 듣고 놓칠 수 있는 고음역대를 날리는 경향성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MP3도 그렇고 AAC도 그렇고 MPEG 기반의 압축 포맷들이 고음 쪽이 좀 배네요. 그래서 최대 품질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건 그냥 제가 이름 써놓은 거니까 바꾸시면 되고, 30 했을 때 상당히 많은 수의 코덱, AAC, HAAC, 그다음 오그 보비스, 오프스, 플랙, MP3 등등등, 네, 다양한 스트리밍에 사용되는 포맷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프리셋을 돌려서, 네, 유튜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연결 상태에 따라서 음질 변하는 거 겪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모니터링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요즘 같이 스트리밍이 대세인 상태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마음에 들었었던 게 뭐냐면, 이렇게. 피크. 특정 포맷으로 컨버팅이 됐을 때 피크가 치는지 안 치는지를 사실은 익스포트를 해놔야 알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얘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게 피크가 칠 건지 안칠 건지 를알 수가 있는 거죠. 뭐 PCM에서 바로 뭐 플렉이나 이런 무손실 압축 포맷들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 이게 문제가 될게 없는데, 손실 압축 포맷들인 경우에는 이게 이제 압축됐을 때 피크가 칠지 안 칠지를 예상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유 있게 뭐 1dB, 2dB 뭐 이렇게 마진을 준다고 해도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피크가 쳐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게참 유용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것을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직접 바로바로 확인을 할수 있다라는 게이 플러그인에게 상당한 매력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그 별도로 스트리밍용 MP3 마스터라던가 이제 스트리밍되는 음원인 경우에는 뭐 MP3라던가 몇몇 포맷이 있을 것이고, 유튜브나 이런 데 올라갈 때는 또 이제 유튜브 그 영상 파일 안에 들어가는 또 압축 포맷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포맷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생길 수 있는 피크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플러그인은 상당히 유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세 번째로 살펴볼 플러그인은 Viz LM입니다. 라우드니스 메터링 플러그인이고, 리얼타임으로 음량 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플러그인입니다. 일단 재생해서 생긴 걸 한번 보자면, 네, 이런 식으로 음량 변화 추이를 이렇게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웨이브폼만 봐가지고 알수 있는 거랑은 좀 달라요. 이게 특히 LUFS 말고 LKEFS 같은 경우에는 그 필터도 먹어 있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웨이브폼으로 보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아까 봤었던 마스터 체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음량의 총합 에 대한 판단하기는 좋은데, 이게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판단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리얼타임 라우드니스 메타를 보게 되면은 이제 어느 섹션이 어떤 식으로 좀 조절돼야 될지 큰 그림으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영상 매체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여기 프리셋들 한번 볼게요. 옵션에 가서 프리셋을 보시면 대부분 방송 표준이고 넷플릭스, 실제 지금 스트리밍 방송 서비스 등 네, 여러 가지 이런 포맷들이 있는데 넷플릭스 한번 표준을 한번 선택을 해서 볼게요. 이거 스테레오로 해서 다이얼이라고 돼 있죠. 다이얼로그라는 얘기인데 이게 그또 돌비에서 지정한 어떤 그 다이얼로그 디텍션 알고리즘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다이얼로그가 지금 어느 정도의 레벨에 안착이 돼 있는지, 그 다음에 글을 통해서 이제 권고하는 다이얼로그 레벨이 또 있거든요. 그런 그 권고 레벨까지 맞추는 가이드로서 사용이 될수 있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음악 틀면 다이얼로그가 안 뜹니다. 그래서 기능들을 살펴보면 뮤직 프로덕션보다는 포스트 프로덕션에 최적화되어 있는 포스트 프로덕션을 타겟팅하고 있는 플러그인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뮤직 프로덕션은 이쪽이 조금 더 맞는 것 같고요. 마스터 체크? 네, 보니까 마스터 체크는 멀티 채널 버전이 없네요. 그런 거 보면은 네, 확실히 요 친구는 영상 매체 쪽에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우드니스에 대한 메터링, 그 다음에 트루피크에 대한 메터링을 동시에 하거나 혹은 개별적으로 할수 있는 거고요. 서라운드 서포트에 대해서 한번 살짝 보자면 강제로 서라운드를 한번 잠깐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강제로 5.1 채널로 잠깐 패닝을 해가지고 한번 서라운드 서포트 하는 것을 좀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레벨 메터에 네, 여기 레벨 메터 보시면은 LR, 센터, 로우 프리퀀시, LSRS, 서라운드 입력 다 들어오고 있는 거 확인되고요. 그다음에 잠깐 뒤로 보내서 네. 요 S와 M은 스테레오일 때랑 다르게 이 서라운드 트랙들에 대한 서밍, 전체 합에 대한 모니터링 상태라는 거 확인했고요, 방금.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 추이에 대해서 한 번에 볼수 있고, 서라운드에 대한 서포트도 되면서, 요 이제 각종 국제 방송 표준들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 그런 매터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좀 특이할 만한 사항은 넷플릭스 자체 그 권고 사항에 보시면은 누겐 라우드니스 툴킷 해가지고 레벨을 맞추거나 네, 라우드니스에 대한 체크를 할때이 플러그인을 사용을 해가지고 네. 레벨을 조절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한 With a 권고 traditional 가이드안이 있습니다. and one short section for the has the development. 그래서 이미 굉장히 자리를 탄탄하게 잡은 플러그인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뉴젠 사이트에 와서 확인하셔도 보면은 포스트 프로덕션 쪽과 뮤직 프로덕션 쪽이 카테고리가 나뉘어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상황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작업의 형태에 따라서 플러그인들을 선택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6가지 플러그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상당히 심플한 인터페이스에 굉장히 네, 기능에 충실한 플러그인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요즘 같은 1인 미디어 시대에 굉장히 부합하는 플러그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네, 갑작스레 사실 비대면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넘어가면서 제가 영상으로 무언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서툰 편이라 좀 횡설수설하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영상이 진행되는 중에 이제 계속 실시간으로 채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약간의 미숙함들이 채워졌었으면 하는 기대가 있네요. 네. 이 영상을 찍을 때는 지금 아직 채팅을 안 하고 있으니까요. 빨리, 이런 코로나 국면이 마무리돼가지고, 실제, 행사장에서 서로 마주하고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를 합니다. 네, 영상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엔지니어 김근채였습니다.